자, 요게 이제 그 어쨌든 사랑. 예. 로맨틱 데이즈. 로맨틱 이런 제목으로 데이즈. 다양하게 전시돼 있는데 어떠셨는지. 저부터. 예. 이게 말씀을 들었는데 그 전시 보는 내내 굉장히 물리학적 해석만 덧붙이셨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네. 아니, 아니, 아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빛이나. 그렇죠. 이건 모두가 믿는 거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자신들의 사랑이 다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죠. 사랑은 빛을 만들 수 없어요. 빛은 전자기파거든요. 아, 이 고초가 주는 느낌이 있네요. 이게 몇 각형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각형이네. 팔각형인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 없죠. 2의 3승이죠. 근데 8 같은 숫자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2의 3승이라서 중요해요, 사실은. 8 같은 숫자는 나오면은 자연스러운 숫자라 놀라운 건 아니고요. 그 두 분은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오늘 전시?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도 순정 만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일단 종이 위에 그림들을 네, 그렇게까지 설레지 않았어요. 이것은 종일 뿐이야. 이것은 선일 뿐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저보다 더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종이다. 그걸 종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틀린 거예요. 이게 만약 다른 이야기였으면 조금 더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설레야 되니까. 네. 아,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는 이유를 몰랐지 오늘은 이유를 알았어요. 네. 왜 설레지 않았었고 왜 그랬는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종이 위의 글씨들은 제가 생각하는 거니까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이 그림이 잘 와닿지 않았어. 내가 방금 왜 순정 만화를 안 좋아했나 생각해봤는데 그런 사랑 할게 될 것 같지 않았어. 아, 깨달았어요. 왜 이런 사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일단 피지컬이 멋져야 돼. 막 그래서 딱 멀리서 막 둘이 키스를 해 딱 바라보면 보기 좋아야 되잖아. 그게 자신 없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잘생기고 멋있어야 돼. 근데 제인 에어 읽으면 로체스터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편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죠? 다고 들었는데 일단 제가 순정 만화 그렇게 즐겨 보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이 체형이나 외모가 너무 비현실적이었다. 일단 눈이 얼굴의 반이죠. 네, 예, 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다들 뾰족하고 길고, 머리 길고, 뭘 하고 손가락이 남자 주인공 손가락이 여기까지 와요. 가위손. 네.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쓸어 넘기고 그런 비주얼에서 이렇게 확 왔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정석영 작가님께서 학창 시절에는 그래도 하이틴 로맨스나 순정 만화들이 이제 여학생들한테 굉장한 인기였잖아요. 네네. 그때도 혹시 그럼 안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신 폭풍의 언덕이라든지 제인의 언덕이라든지 오만과 평가 이런 것들로 비슷한 준비들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슷하거든요. 나는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될 것인가. 그렇구나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는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자기 두려움 때문에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미래에 자기 인생이 일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일 그리고 우리가 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들이 있거든요. 결혼이라던가 짝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했던 여성에게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은 그렇죠. 아니지만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운명의 짝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 로맨스들이 다루고 있는 중심적인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두 남자가 동시에 나타나서 좋다고 했을 때 나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내가 해달라면 다 해주던 그런 착한 남사친. 성도. 성질은 굉장히 더러운데 얼굴은 잘생기고 알고 보면 어두운 상처를 갖고 있는 실장님. 이 둘 중에서 나가요. 둘 다 나를 좋아할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물론
네,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저는 선택의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성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고 그걸 현실에서 경험한다는 건 너무 위험한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고자 하는 시뮬레이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었다. 저도 사실 만화를 본 게 없어서 잘 모르지만 글귀들이 있잖아요. 순정만화에서 나온 글귀들 보다가 옛날에 어디서 책에서 본 건데 이렇게 연애라는 것의 모델은 실은 이상적 부모를 찾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저 오래 사귄 커플들일수록 굉장히 부모 자식 간의 유대 같은 게 있다라는 거죠. 아하. 그래서 헤어지기 어려운 것이 그게 단순히 오래 사귀어서가 아니고 근데 그것은 마치 부모와 이렇게 떨어지는 것 정도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오래 사귄 연인들은.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 써 있는 사랑에 관한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말들이 실은 이상적 부모에게 원하는 것들이 써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같은 게 딱 부모에게 기대할 법한 말이고 가장 로맨틱한 대사들은 실은 우리가 이상적인 부모에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점차 이제 그 사랑의 사이즈가 작아지는 과정이 성장이잖아요. 순정이라는 것도 좀 절대적인 부모의 사랑에 가까운 단계. 그리고 실제로 연인들이 친해지면 굉장히 애기처럼 말을 하잖아요. 에다가 똥마니테 시합 앙대 그는 거는 진짜 똑당해. 연애라는 것은 서로서로에게 어떻게 보자면 잃어버린 부모의 사랑을 회복시켜주는 것 같은 환상을 주는 것. 순정만화의 대사들이 오늘 크게 벽에 써있어서 지나가다 보면서 아 저거는 부모한테 들었으면 참 좋았을 얘기들이겠다. 근데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똑같은 걸 느꼈어요.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뭘 해야 되는데 그 옆에 늘 지켜봐주는 사람을 필요로 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다 했을 때 칭찬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이렇게 커다란 사랑에 필요한 것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겨난 사랑의 필요가 살면서 사라지지 않을 리가 없다. 아마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랑을 필요하는 인간으로 자라날 것이다. 아하. 작가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90년대의 드라마나 영화의 주장르가 멜로, 네. 로맨스, 뭐 로맨스 네.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요즘에 좀 트렌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서 뭘 꺼내서 내놓는 일이기 때문에 네. 좀 여유가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좀 여유가 없어진 네, 걸까요? 10대, 20대들이 가장 도전받고 있는 과제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랑을 한다는 건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 내가 가진 걸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인기가 없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같은데요? 확실히. 네. 자, 이번 주제는 말이죠. 우리는 어떤 인간을 사랑할까? 라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 얘기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심채경 선생님. 너무 어려웠어. 너무 어려웠고 네. 사실 저는 약간 또 직업병이 도지기 시작한 게 네. 사랑의 정의가 무엇일까를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랑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도 있고 그쵸.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랑의 종류를 생각하다가 네. 이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고 나는 뭘 좋아했지? 나는 뭘 사랑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뭐 이런 생각을 펼치다 보니까 네. 저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사랑의 관점으로? 아, 네. 그래서 제작진한테 이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를 네.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받지 못했어요. 그걸 또 되물으셨어요? 아, 네. 이러면 이제 논문을 쓸 수가 없는 네. 거죠. 정의가 안 되니까. 정해지지 않아서. 제 속에 들어왔다 나가셨어요? 똑같았나요? 아직 지금 저 찾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 찾고 계시죠?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아, 그래요? 아직 찾지를 못하셨다는데. 아, 저는 너무 좋아요. 그 김영하 선생님도 이 주제를 듣고 어떠셨어요? 그러면 이 사랑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학자적 관점으로 네. 간단한 그래프를 하나 좀 생각해봤는데 네. X축에는 매력이라는 척도를 놓고 네.
Y축에는 이제 신뢰라는 척도를 놓아요.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매력보다 신뢰가 훨씬 중요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신뢰보다는 매력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그래프로 그러면 그냥 나오겠지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가족이라든가 뭐 아주 가까운 친구는 신뢰할 수 있어야만 좀 사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부라든가 이런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를 믿는다는 게 나도 느껴지고 그런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 것 같고 근데 매력도 곧 잊혀지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신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매력이 있으면 우리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멀리 맞아요. 있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가 멀리 있는데 뭘 한다고 매력을 느끼며 그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나.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어요. 뭐가 우리를 멀리 있는 저 별과 같은 존재들, 뭐 그런 존재들을 사랑하게 만드는가. 신뢰 말씀하시니까 그 백영옥 작가의 소설 중에 애인의 애인에게란 책이 있어요. 네네. 거기 보면 어떤 그 재밌는 문장이 나오냐면은 결혼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이다. 결혼 이전에 서로 만나고 애인 사이일 때에는 사실 끊임없이 놀라움을 사실 줘야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있어요. 무지가 있어야 사랑이 완벽하게 알뜬 사랑이 생기지 않고 설렘이 생기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 너무 슬퍼. 하지만 그 사랑이 이제 제도로 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예측 가능성, 바로 신뢰를 얘기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끝없이 약속을 지키는 그렇죠. 작은 맞아요.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그 얘가 그 결혼 제도가 보여주는 사랑이 그런 종류의 사랑이 결혼.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토록 뜨거운 열정은 없어지고 이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전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만 미혼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 결혼 제도에 대한 뭐랄까요? 특히 저희 같은 90년대생들부터 그 제도에 대한 약간 근본적인 회의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는 참 되게 무섭기도 하고 일단은 되게 긴가민가 해요. 네. 아, 어떤 사람과 영원을 약속을 하고 뭐 주례를 하고 친구들을 모으고 그런 일이 내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아 뭐 나도 때 되면 뭐 취직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결혼하겠거니 했는데 일단은 제가 삶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일반적인 삶을 제가 선택해서 살게 된 것도 있고 요 몇 년 전부터 약간 갑자기 아 내가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게 한 번 드니까 약간 걷잡을 수 없는 아 사실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할 때 다 하면 결혼은 뭣도 모를 때 해야 된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딱 제 나이 때 하셨는데 네. 잘 몰랐다고 지금 너를 보니까 물론 부모님이셔서 그러겠지만 네.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 같다 근데 저도 제가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어린애 같아요 아, 감독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감독님은 드물게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딱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보고 그제 봤는데 내일도 오늘도 보고 싶어 봤는데 내일도 보고 싶어 매일매일 보고 싶어 그러면 결혼하는 거지 쭉 하다 보니까 어떻게 결혼 얘기까지 왔고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지금 그 세대가 전부 거의 대부분이 이제 디폴트를 결혼해야 돼? 비혼을 디폴트로 놓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결혼하는데 맞아요. 그게 또 하나 문제가 요새 이제 결혼이 거의 중산층 이상의 문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좀 소득이 낮거나 저소득층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만 결혼이 가능해지고 절대적인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이 있잖아요. 기회비용이 많이 사죠. 너무 크죠. 그거를 나는 내가 혼자서 더 윤택하게 사는데 투자하고 싶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19세기 이후에 낭만적 이 결혼관에서는 결혼을 사실 연애의 연장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이 계속돼야만 하고 막 가슴이 계속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뛰어야 되는 줄 알지만 그러면 병원에 가야죠. 몇십 년간 가슴이 뛰면. 신부전이에요. 저는 그거보다는 성격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결혼하면 굉장히 장기적인 어떤 신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저는 신뢰도 매우 굳건하고 오래 지속되는 신뢰도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은 사랑으로 충만해 있잖아요. 그렇죠.